10일부터 제94회 춘향제가 시작됩니다.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냉해 피해를 본 전북 지역 양파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11억 9천만 원 규모로 이달 내 지급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난해보다 22.3% 줄었습니다. 인명피해는 30명으로 전년도보다 1명 줄었고, 재산피해는 34% 감소했습니다. 김제 씨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자를 재공모합니다. 지난 4월 사업 시행자를 찾기 위해 첫 번째 공모가 진행됐지만 유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10일부터 남원시 광활로원 일원에서 제94회 춘향제가 시작됩니다. 5일간 개최됐던 춘향제가 올해는 이틀이 늘어나서 7일 동안 확대 개최될 예정인데요. 네,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94회째를 맞은 올해 남원 춘향제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춘향이가 선발될 전망입니다. 춘향제 기간 중 열리는 미스 춘향 선발 대회에 외국인들에게까지 문호가 개방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지원자 84명 가운데 5명이 본선에 나섭니다. 기존의 춘향 진선미, 정숙현 외에 외국인 춘향 2명을 더 뽑게 됩니다. 현재 미스 춘향 선발 대회라고 굉장히 큰 대회가 열려서 이번에는 외국인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광활로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광활로원에 이번에 청사초롱도 굉장히 많이 달아놓고 밤에도 볼거리가 많다고 하셔서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춘향제 자체를 글로벌 축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본격적인 글로벌화는 100회를 맞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이번 춘향제부터 글로벌화 축제로 전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글로벌 춘향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국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 춘향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100회 춘향제 때는 저희 그 지역 축제이지만 춘향제를 유네스코의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과 더불어 참여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94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 선발 대회와 더불어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춘향전 등장인물로 참여하는 춘향 무도회도 축제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남호입니다. 지난해 12월 냉해 피해를 본 전북 지역 양파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 회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도내 8개 시군 763개 냉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지원금액은 11억 9천만 원 규모로 이달 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피해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전을 원칙으로 한 농업재해대책법 개정과 농수산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보험법 개정과 같은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올해 1분기 전북에서 597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2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30명으로 전년도보다 1명 줄었고, 재산피해는 63억여 원으로 34%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70건, 기기 사용과 설치 부주의가 38건 등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수일자가 지난해보다 15일가량 늘었고, 화재 안전 담당자와 같은 찾아가는 행정을 편 점을 화재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김제 씨가 새만금 지역 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자를 재공모합니다.
김재 씨는 이달 31일 오후 3시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남측 공유수면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지역사회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사업 시행자를 찾기 위해 첫 번째 공모가 진행됐지만 유찰됐습니다. 개인이 전국 6천 개 초등학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제도 악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이 전국 6,100여 개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내용은 최근 4년간의 전교 학생 임원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와 당선 무효 결정 건수, 학교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등이었습니다. 전북교총은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개인의 정보 공개 청구와 같은 제도의 악용으로 교육이 흔들릴까 봐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정비검토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성 판단이 어렵고 선도지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단지들 간 갈등이 우려되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에 들기 위해 통합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3월 통합재건축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어선 이 아파트 단지는 9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곧 선도지구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입니다. 선도지구가 되려면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주민 동의는 물론이고 주차장과 건물 노후로 인한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과 확산 가능성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도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성 판단이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그 부담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선도지구가 되고 나서 사업성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이런 일들은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중동신도시 아파트 평균 용적률은 226%로 다른 일기 신도시들보다 사업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공공기여에 따라 용적률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생겼지만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등 악조건들이 여전히 사업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합재건축 과정도 주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난관입니다. 단지들 간 이익 충돌 때문입니다. 통합재건축은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유리합니다.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간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대지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 이익이 클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단지가 함께 나선 일반 재건축에서는 가구수는 통합하고 단지별로 분양계획과 분담금을 따로 책정하는 독립채산제 시행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익과 비용 분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통합재건축에선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개별 단지마다 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서로 비용 같은 것들이 서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 세웠던 전체적인 계획대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별 단지들이 우리는 그 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전체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업성 판단과 갈등 문제 해결에 지자체와 LH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H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총괄계획관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자체에서 전문가 팀도 있을 것입니다. 이쪽에서 어떤 그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렇게 축적을 해서 어떤 그 매뉴얼화 시켜주시면은 좀 더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국토부는 최근 일기 신도시와 전국 주요 도시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재건축, 재개발 지역 지원을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전에는 주민들에게 사업 착수 가능성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뒤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상 분석 등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기대보다 걱정이 많습니다. 사업성이 있다는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지난 4년간 도내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30명 이상에 달하는 등 뒤늦은 대책을 두고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도는 산재 사망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업체 감소를 위한 산재 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산재 예방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또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도 관련 실국장과 시군 단체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또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4,6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또 유관기관 대상 교육과 공사 발주자 교육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들이 현장 점검과 교육 위주의 내용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또 시설 투자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중처법상 단체장의 의무의 범위와 또 법률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실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이 추진 중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사업이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지난달 18일 라오스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30여 명이 관내 70여 개 농가에 투입돼 농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베트남과 라오스, 필리핀 등 3개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권익현 군수 등은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찾아 우분고형 연료화 시설 설치 사업과 위도 깊은 금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 백산 성지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도 요청했습니다. 임실군 옥정우 일대에 5월을 대표하는 작약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정우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에 조성된 작약꽃밭은 최근 개화가 시작돼 이달 중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2만 4천 그루의 작약이 심어졌으며 운암면 운종리에는 3만 그루의 작약이 식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김제시 백산면에서 벼 드문모 심기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벼 드문모 심기의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와 모내기 기술을 소개하고 이양법과의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 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입니다. 벼 드문모 심기 재배 면적은 올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6% 수준인 40만 헥타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 40개 초중고의 유휴공간에 예술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해 예술놀이터를 설계하면 교육청이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매년 40개 학교에 예술놀이터를 만들고 있으며 2026년까지 총 2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예술놀이터는 전시와 공연, 예술체험 등 문화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